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명절 전날이라 저도 마트에 한번 들려봤어요. 로컬 푸드에. 그랬더니 지금 요즘 그 연근 나올 철인가 봐요. 그 흥흑 연근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한번 연근조림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통 이제 중국산 이렇게 염장해서 많이 평소에 많이 팔려요. 근데 로컬푸드 가면 이렇게 싱싱한 국내산 흑 연근이 있어요. 흑 연근 그게 진짜잖아요. 아주 싱싱하고 탱글탱글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생각나서 얼마 전에 한번 해줬는데 또 거의 그새 다 먹었어요. 그래서 또한번더 해주려고 오늘 사와서 껍데기를 제가 미리 벗겼어요.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깎으면 잘 깎아져요. 네, 꼬리 자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을 우리 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쉬운 방법으로 제가 그냥 집에 사는 집밥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이제 껍질을 깨끗이 깐 다음에 이렇게 이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죠. 적당하죠. 이렇게 그냥 아삭아삭해요. 이렇게 그냥 한 0.5cm. 너무 얇으면 또 조리는 과정에서 부셔지고 하니까 이 정도 크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사이즈도 딱 맞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서 물에 한번 헹궈 줄게요. 요즘 로컬푸드가 지역마다 잘돼 있어가지고 농민들도 좋고 우리 소비자들도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과일도 그러고 농산물도 그러고 로컬푸드 참잘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저희는 바로 옆에 논밭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도 로컬푸드에 가면 종류별로 막 다양하게 또 제품별로 쌓여져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싱싱한 연근이나 뭐 호박, 애호박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호박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서로 상생하는 좋은 로컬푸드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하는 거나 아니면 길거리 할머니들 파는 거 제가 가끔 들려 싸요. 이렇게 하면 물에 한번 헹궈서 한번 삶아 줄 거예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삶아 줄 거예요. 한번 데쳐낸 다음에 이제 졸여주면 되거든요. 약간 널찍한 팬에다가 식초를 살짝 큰 수저를 한 수저 정도. 저는 현미식초 있어서 그냥 현미식초 넣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넣고 한번 파르르 끓여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식초 넣고 나면 잘 이제 약간 연근이 너무 아삭하잖아요. 그래 빨리 무르는 역할도 해주고 식초를 조금 넣고 저는 한번 데쳐줍니다. 데쳐서 물에 한번 헹궈서 그래서 그때부터 졸이기 시작하면 돼요. 한번 먼저 한번 데쳐낼게요. 데쳐지는 맛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생강 한번 편을 한번 썰어볼게요. 로컬에 또 요즘 생강 나올 철이라 또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깔끔한 생강이 이거 햇 생강이 너무 예쁘죠. 햇 생강이에요. 이 생강 저는 2,000원인가 주고 한 봉지 사왔어요. 그러면 한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깨끗이 그 흙은 다 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리 잘라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제
편을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주 그때그때 편하게 쓸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위해서 곰국을 끓일 겸 해서 제가 생강도 더불어서 사왔어요. 너무너무 이게 탱탱하고 싱싱해요. 씹어도 맵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생강이에요. 그리고 편을 써세요, 편을. 납작하게 이렇게 편을 썰어 놓으면 아주 사용할 때 편해요. 생강 향기가 매서는 데도 생강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싱싱한 농산물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사다가 또다못 먹을 때 이렇게 편을 썰어 가지고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쁘죠? 색감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팩에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한 두공지로 소분해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쓸때 많이 담아놓으면 이것도 얼어 붙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담아서 넣어놓으면 이렇게 공기 풀면 바로 잘 녹아요. 그러면 음식에 바로 써도 아주 싱싱한 그대로 쓸수 있거든요. 뭐 급할 때 생강 가루도 제가 생강 가루도 구입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또꼭그 생강이 들어가야 될 때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공기로 소분했어요. 시장에 가서 이제 알뜰 주부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 뭐 편리하게 살지만 또 가정주부들은 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널찍한 후라이팬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예. 골고루 양념이 썰어 스며들기에 적당하거든요. 제가 한번 삶아내고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한번 헹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머그컵에 물 2컵 정도를 뭐 물을 넣어야지만 간장만 넣으면 짜겠죠. 그래서 그 물을 2컵 정도 넣고 그다음에 소주컵에 이제 2컵 정도의 간장 2컵만 이렇게 1컵 반 정도만 넣을게요. 이게 졸여지면서 약간 자꾸 간이 배이면서 짜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여기 간장, 뭐 설탕, 물엿, 맛술 이 정도 재료밖에 들지 않아요. 얘도 아주 간단해요. 매실액을 단맛을 조금 설탕이나 다른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매실액을 좀 넣기도 해요. 매실액을 반 큰만 넣을게요. 반 큰만. 설탕은 이제 대신에 얘들은 거의 물엿으로 졸여요. 이제 그래야지만 이게 퍼서 끓이지 않고 윤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설탕은 이제 한 수저만 우선 넣을게요. 제가 노란 설탕, 저희 집에서 쓰는 설탕 한 수저만 넣고 이제 이렇게 얘가 색깔이 이제 얘들이 보면은 판매하는 거 보면 새카맣잖아요. 거의 새카만 수준이고 저는 그 판매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딱딱하고 그 딱딱해지는 기준이 왜 딱딱해지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연근이 이제 너무 아삭거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삭거릴 정도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졸여지면 얘들이 자작해지거든요. 스스로 자작해질 즈음에 그때 이제 물엿을 넣어야지만 얘들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연근 조림 자체가. 멸치조림도 그래요. 처음부터 막 물엿을 넣고 막 해버리면 많이 딱딱해져요. 물엿은 거의 3분의 2가량 음식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때 넣어서 은근한 불에 졸여두면 되거든요. 지금은 한동안 익히겠어요. 이 정도로.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끓인 상태거든요. 5분 정도 중불에 5분 정도 끓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간을, 음식을 간을 할때 처음부터, 너무, 간장이면 간장, 소금이면 소금 너무 세게 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싱거운 것은 수정하기가 쉽잖아요.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어도 되고, 또 간장도 더 넣어도 되고 한데, 짜지면 그거 곤란해요. 그거 참, 참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못 고쳐요. 그거 웬만히 짜지면. 이제 5분 정도 어느 정도 이게 자작해지는 거야. 뭐 여러분들 눈에도 아무리 음식 못해도 보여요. 이렇게. 그죠? 자작해지면서 이 구멍 속으로, 그죠? 요 양념 간장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연근절임은 거의 물엿으로 마무리하신다 하시면 돼요. 저는 조청, 집에 있는 조청, 쌀엿 조청으로 써요. 너무 적게 쓰면 얘들이 또 윤기도 안 나고 빠시시하면 거기에 벌써 눈으로 한번더 먹잖아요. 거기에 벌써 거기 원래 입맛이 당겨야지 음식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듯이 불을 조금 중약불 정도로 낮춰가지고 은근히 또 졸여지게 하면 돼요. 저게 까맣게 뭐 하나씩 보이는 거 있죠? 저는 다시마 작은 토막 하나를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감칠맛이 더 맛있겠죠? 집에 있는 다시마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육수 낼 때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글자글. 아마 끓이다 보면, 아마 하다 보면 음식이 해보면 다 쉬워요. 어렵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자꾸 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해보면 쉬워요. 약간 약불로, 중약불에서 이렇게 은근히 졸여줘요. 그래야지만. 손바닥만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연근을 4개 했어요. 양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죠. 그게 타천은 조금 덜 줬거든요. 연근조림 해놓은 거 사면 맛도 없고 질기고 먹지도 못해요, 정말. 근데 여기 아주 간단해요. 간장, 물엿, 맛술, 집에 있으면 매실액 기스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물엿으로 은근히, 물엿은 처음부터 하면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마지막 거의 3분의 2 지점, 거의 연근하고 간장하고 거의 자작해질 무렵에 그렇게 물엿을 넉넉히, 진짜 좀 넉넉하다 싶게 넣어야지만 약간 윤기가 돌면서 먹음직스러운 연근조림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것이 이제 참기름 한 방울 휘리릭 하고 깨 뿌리면 그걸로 끝이랍니다. 이렇게 색감도 어느 정도 나고, 연근, 그게 구멍 송송 난 대로, 간장 양념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게, 없어질 정도로 너무 졸아버리면 두고 먹을 때, 음식이 말라서, 조금,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연근이 하나가 한 조각이, 간장에 잠기겠다 싶은 시점에서 이제 불을 꺼서 참기름 한번 휘리릭 깨 송송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 되겠어요. 아주 제가 이거 하는데 전체 다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연근 껍질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요 지혈작용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 식품들이 이제 거의 저희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연근이나 우엉뿌리, 당근 이런 게다 몸에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자연식품이요.
제가 참기름 한번 이 정도면 또 윤기에도 도움도 주고 맛도 더 해주고 해서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면 되겠어요. 충분히 자글자글 끓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만 졸여도 되겠어요. 한번 해볼 만하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 해보면 쉬워요. 따라 한번 해보거라. 다음에는 꼭. 이렇게 또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연근 조림이 완성되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딸도 한번 해봐. 지금은 아기들 키우느라 엄마가 해주는 반찬을 먹지만 이제 아기들에게 또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반찬도 먹여줘야지 않니? 그치? 사랑하는 딸. 애기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지. 사랑해, 우리 딸. "부를 때는요. 이 연근조림이 처음에는 이거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죠. 또 뻣뻣하기도 하고 빳빳하죠, 연근 자체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연근이 약간 이렇게 휘어질 만큼 부드러워져요. 이게 조리다 보면. 그렇다고 너무 졸이면 이 모양이 헝클어질 정도로 졸여버리면 또 너무 또 아삭거리는 맛도 없고 또 질겨져요. 너무 또 익히다 보면. 원 상태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정도까지 졸여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졸이면 또 어느 음식이든지 적당히 해야지 또 너무 조림이라고 너무 오래 조리면 질겨지거나 또 모양이 다 망가지거나 그러죠. 이렇게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히 잘 졸여진 거예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